그 아이가 죽었어요. 제가 하루만 빨리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월드비전에서 22년째 일하고 있는 ESG 사회공헌 본부의 김성태입니다. Lonely hours, 제가 어제 그냥 인터넷상에서 21세기 가장 큰 재난 탑5를 찾아봤거든요. 근데 제가 놀랍게 네 군데를 다녀온 거예요. 긴급국무위원으로. IT, 그 다음에 쓰나미, 파키스탄 대지진, 그 다음에 최근에 발생한 튀르키예. 중화공에서 출장을 가서 사업 모니터링하고 정말 극심하게 아픈 아이들, 영양실조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몰려있는 의료시설이 있었어요. 마침 병실에 입원해 있는 아이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제가 그냥 쑥 스쳐갔던 아이가 저희를 꼭 보고 싶더라고. 갔더니 이제 목소리도 나오지도 않죠. 극심한 영양실조 합병증으로 누워있는 아이니까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이가 가깝게 오라고 하더니 저희한테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대요. 이렇게 손을 저희들 어깨와 머리에 올리면서 기도해줬어요. 그 아이는 저희가 직원인지 뭐 후원자인지 구분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본인들을 도와주는 누군가가 저 멀리서 왔다는 거 보고 그들을 축복해주고 싶다는 후원자님들이 받아야 되는 그 축복을 저희가 대신 받은 거죠. 남수단에 파견을 갔었어요, 내전 지역대. 어느 지역에 정말 차로 한참 들어간 지역에 정말 영양실조에 있는 아이가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근데 제가 그날은 다른 너무 급한 일정 때문에 갈 수가 없어서 다시 오겠다. 며칠 안에 그 치료받을 수 있게 준비해달라라고 하고 갔다 며칠 후에 왔어요. 다시 그 아이를 찾았어요. 근데 그 사이에 그 아이가 죽었어요. 그때 제가 스스로 얼마나 자책을 했나 몰라요. 내가 하루만 빨리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처음에 가졌던 마음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직원들마다 다양한 모임과 교육을 통해서 늘 유지하는 거. 두 번째는 본인이 담당하는 역할마다 최고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훈련도 받고 교육도 받고 저는 어느 누구보다도 월드비전 직원들 잘하고 있고 믿어달라고 얘기할 수 있다. 착한 아마추어 말고 착한 전문가로 더 멋있게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전문성이 있는데 착한 마음이 없으면 그건 역시 사람들의 마음을 상처 주고 더큰 어려움을 만들겠다. 그리고 더 탁월해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월드비전은 결국에 우리의 표현대로라면 이들이 자립하기를 원하거든요. 최근에 저의 가장 큰 고민과 화두 중에 하나는 뭐냐면 피니스터자. 월드비전에 일하는 이 지역만큼은 가난, 빈곤, 질병을 끝냈으면 좋겠다.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후원을 끝내는 후원. 그 후원을 너무 하고 싶은 마음. 후원이 아동들의 삶의 변화뿐만 아니고 회복뿐만 아니고 후원자님들의 삶도 변화시킬 거라고 제가 믿고 기대합니다. 지금 시작해 주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